정용실의 뉴스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한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방역 한류라는 말이 생긴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마스크, 뭐 위생용품 등 이런 것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입니다. 이들 제품의 품질이 대체로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 또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우왕좌왕했다면 이런 뭐 긍정적인 시선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해외 주요 매체에서 신뢰받는 보건당국의 전문 관료들, 그중에서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이 전반적인 시민의식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목받는 방역 한류, 방역 한국의 이미지,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전문가와 관료들의 헌신에 국민들의 또 협조가 더해졌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입니다. 지난 주말 여의도 벚꽃길 뭐 각 지역의 산책로들이 나들이 인파로 상당히 북적였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경각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식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된 건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4월 6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월요일 코너인 건강한 식탁. 가격이 싸졌는데도 이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지금 줄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전복의 구매와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집에서 지금 수업을 듣게 된 학생들, 또 이를 지켜볼 학부모들. 이 상황이 무척 낯설고 또 걱정도 되실 텐데 제대로 수업은 들으려는지.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IT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를 골라서 알기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오늘도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KBS 콩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열고 있고요. 그리고 놓치신 분들은 뉴스픽 코너를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렇게 치시면은 언제든지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최희철님, 양창숙님, 방산월님, 1993번님, 박진호님. 박진호님께서는 한국인들 정말 우수하죠. 조금만 더 힘을 모읍시다.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고. 유튜브로는 미무스완님, 산속전원생활님, PL2020님, 오직님, 네잎크로버님 이렇게 다들 의견을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열어가시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 뉴스픽 두 분 모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아직 긴장의 끈을 풀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고백을 할 수밖에 없네요. 어디를 가셨습니까? 저는 주말에 새벽에 인적이 드문 산길을 마스크를 쓰고 걸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새벽인데. 네, 새벽인데도. 예. 그래서 서로 피하려고 아마 그러신 거 아닐까.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거죠. 지나가면서 서로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끼리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센스. 사실 이제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꾸 이주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많이 지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네. 또 너무 좋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확진환자가 지금 5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고 하던데 송 박사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도 연장한다 그러면 저희 19일까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제 이제 질본 중대본에서 5일날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일상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0명 정도 나오는 정도. 그렇다면 이제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이 없는 수준이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미확인 사례가 한 5%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네. 그 집단 감염의 발생 수와 규모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뒤에 만약에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잖아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내려가야 가능한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해외 유입자 확진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예. 때문에. 네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천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는? 저는 요즘 원치 않는 자가격리 비슷한 생활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한 명이라도 혹시 저희가 확진이 되면 다른 분들도 방송을 하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네. 뉴스브런치 팀은 대부분 다 조심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요즘 연락을 못하던 분들하고 전화를. 그렇습니다. 전화도 하게 되고 참 쑥스럽지만 생일 이렇게 알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문의 생일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감동해서 제가 오히려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좀 멀지만 이번 기회에 좀 쑥스럽지만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장문에 뭐 사랑한다 고맙다는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계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이공원 반값 할인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반값 할인하는 것도 문제고 또 줄 서서 많이 가는 것도 문제라 사실은 나만 건강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증상 감염도 많다고 하니까 끝까지 되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좀 더 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예.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제부터 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생활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 정말 꼭 지키셔야 그러셔야겠네요. 되고요. 정부에서도 용어를 좀 불가피하게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GIS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가격리 이탈자를 더 촘촘하게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중앙정부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에 별도의 전담 조직이 설치가 되고요. 만약에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이 가서 전담 공무원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왜 스마트폰에 앱은 설치했는데 본인이 자가격리 어겼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 불시점검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불시점검이 실시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이게 뭐 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조치일 것 같은데 민간인들의 신고 시스템도 아마 가동이 될 것으로 누군가가 보입니다. 누군가가 목격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 이탈자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운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안전신문고 등을 안전신고 포털에 만들어서 다중으로 모니터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확진이 나오고 주변에 번지면 사실 이 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주변에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감염병 이 상황에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뭘 점검하고 불시점검한다고 해도 사실 빠져나가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분이 본인이 자가격리 2주 동안 하면서 일부러 시골에 한적한 마을 내려가가지고 거의 자폐 수준의 격리를 하고 돌아오셨다 그래요. 근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자가격리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셨다면 더 많은 감염이 있었겠죠. 그렇죠. 정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이번에 보니까 나가서 뭐 미술관도 관람하고 이러셨던데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뉴스는 저희가 정부와 여당이 지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송문희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뭐 당정이 함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 이걸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20대 국회 회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다 추진하겠다 얘기하고 이번에. 있는데 네, 뭐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 부분은 좀 눈에 띕니다. 네. 지금 뭐 환영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20대 국회 회기가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책임감 있게 정말 이걸 마무리하게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텔레그램 성범죄 관련해서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호랑이 그려달랬더니 고양이 그렸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늦게라도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인데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국회 회기가 5월 29일이면 마감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처리하려면 굉장히 신속하고 또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낙선한 의원들이 과연 잘 동참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는 국민과 여론이 움직여서 낙선한 의원들도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입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에서 또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입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특히 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가 돼도 잘 인지를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인지를 하고 맞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가해자들이 처벌망을 피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시점을 그럼 봐야 되느냐, 트라우마가 발생한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낙선을 했던 당선을 했든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이라고 보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사실 근절이 되면 좋지만 이 시간에도 범죄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자들이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나서야 되고 지난 20대 국회를 F학점 국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F학점 맞았으니까 그냥 안 나오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법안에 비협조적이거나 국회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국회 차원에서 성적표를 꼼꼼하게 매기고 그렇죠.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일 안 하는 국회 이런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N번방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이 많이 악화되니까 한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늦었습니다만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꼭 해야 될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사리 분별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 떨어지죠.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그게 성추 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이제 강간죄가 16세인가 되어 있어요. 기준이? 네.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세. 한국은 만 13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4, 15, 16세 아이들은 모든 걸 판단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연령도 빨리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속 입법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한 예. 그 법안 처리 과정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굉장히 무섭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샅샅이 회의록을 찾아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것을 밝힌 것은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죠. 저는 그 현상이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셔서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많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염원을 담게 된 것인지 정말 공부하는 계기로 그렇죠. 삼았으면 합니다. 예. 이런 회의록들 관련된 것을 공개하는 이유가 그렇게 국민들이 꼼꼼히 보시라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또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지금
독점이 되고 있는 사실상 지금 독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 수수료 정책이 지금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속상해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예,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액제와 정률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정액제라는 경우에는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얼마 돈 내면 건수와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 정률제라는 것은 건당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그렇죠. 가져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정액제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정률제 중심의 어떤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업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에서는 수수료가 6.8%에서 5.8%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월 매출 한 155만 원 정도의 업체만 이상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8%가 아니라 더 많은 비용. 부가가치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간다는 것이고요. 업체들이 또 문제 제기하는 점은 새로운 개편된 정률제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는 안이 되어야만 우리 왜 이제 검색하면 위에 노출되는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아.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률제 퍼센트를 우리가 채택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배달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수수료 부담이 너무 과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더 제기되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배달의 민족이 사실상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 있습니다. 사실상의 독점 이런 표현을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독일계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배달의 민족을 지난해 12월 인수를 했고요. 네. 요기요라는 또 배달 앱 배달 통이라는 것 같이 다 모두 소유하게 되니까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선택지는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에 대해서 독과점의 횡포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일단 공공의 성격을 띈 배달 앱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이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필 왜 시기적으로 지금이냐. 지금 이제 다들 어려워하시고 겨우 이제 좀 요 부분에서 문제를 좀 타개해 보려고 배달 앱으로 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배달 앱이라는 시장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예. 앞으로의 시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 경제학 공부할 때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는 한계 비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무작정 계속 갈 수가 없는데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이 한계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뭐냐면은 한번 플랫폼 경제가 이에 해당되는데 한번 플랫폼을 만들고 나면은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쉽고 더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용자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수익은 창출되는 그래서 독과점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배달앱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게 처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독과점 횡포다. 배달 서비스가 제2의 임대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과점의 폐해라는 게 독과점이 되어버리면은 수수료는 높아지고 그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비스의 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돈은 많이 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 피해를 소비자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공정위에서 인수합병 아직 승인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여의도에서 소뚜껑 시위라는 것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소뚜껑을 들고 나오셨어요. 소뚜껑을 집어던지고 그랬는데 그때 나왔던 이유가 카드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지역에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든다던가 네. 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내라, 배달 수수료 내라, 임대료 내라, 예.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 경쟁은 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고통 구조에서 정말 생존에 관한 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것인데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각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업주들이 대책위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배신의 민족이다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업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소상공인들 덕택이잖아요.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능하죠. 네,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는 이유만큼 이때야말로 상생의 정말 상생의 길을 네.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수임료가 예. 그 배달 기사들 있죠. 라이더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근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시선 4.15 총선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 이번 총선을 과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하루하루 저희가 꼼꼼히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뭐 여성 의원을 늘리겠다고 뭐 정치권 약속을 했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답답해하는 그 청취자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뉴스 브런치에서 짚어가 보죠. 자, 오늘 어떤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 볼까요? 여야가 지금 앞다퉈서 여성 공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30% 늘리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이번에 뭐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슬쩍 들여다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보이는데 이 공천 현황은 이제 저희가 좀 내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애초에 여성 공천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 거는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기계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꼭 늘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성 국회의원이 왜 많아져야 되는지 이 김에 저희가 좀 얘기를 짚어보고 내일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를 여성이라고 봤을 때 그 네. 여성들의 목소리를 입법 기관에서 내야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의 양성평등이 필요하지만 입법이라는 것은 수많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어야만 여성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또 여성 친화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예산을 그러면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잘 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해외 의사를 한번 살펴보면 네. 여성들이 입법기관에 진출했을 때 성평등 문화도 같이 발달한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례가 발달한다는 많습니다. 건가요? 요즘에 우리 핀란드에서 굉장히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죠. 핀란드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정치기관 입법기관에 여성들이 활발히 진출했기 때문에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미국 사례를 한번 봤었는데요. 네. 미국의 네바다주 의회가 의석의 51%를 2018년 여성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BBC에서 여성이 정말 많으면 어떤 법안이 제대로 되나라고 들어봤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뭐 예를 예. 들면 소방관들 경우에도 여성 소방관이 있지만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법제화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외되었던 내용이 뭐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법안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여성 진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분야도 중요하고 문화 분야도 중요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정해드는 정책은 결국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 국회의원들 많이 진출해서 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평론가 할 말 진짜 많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풀겠습니다만 네. 뭐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이 부분에 간단하게 왜 여성들이 많아져야 되는가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많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자가 속에서? 많아져야 되는 거냐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의회의 구성 하나의 성이 남성들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여성의 친화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은 뭐 성차별 임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82년생 김지영 이런 얘기하면서 예. 여성들이 채용과 승진과 모든 부분에서 겪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남성들이 정말 내일처럼 느낄 수 있겠는가. 다양한 여성들이 들어가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성도 하나의 단위가 아닙니다. 남성들도 뭐 본인의 성 어떤 자라온 환경, 학,
학벌, 뭐 어떤 사회적인 모든 거에 따라 다르듯이 여성들도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숫자 여성이 차야 그 이상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주 여성 문제, 국제 결혼한 예. 여성들이 겪는 아픔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 문제로 나왔었고 사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완이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한 여성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간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지 좀 논의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한 사례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직은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우리 OECD 회원국 중에 그 여성 의원 평균 비율이 28.8%인데요. 네. 한국은 10포인트 낮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국 중에 5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남성 의원들과 남성 관료들의 발언이 어떤지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음란물을 아마 남성들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여성 의원들이 진출해야만 여성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고 실제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아픈 면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님께서는 먹는 브런치만큼 듣는 귀부름이 느껴지는 하루라고 얘기해 주셨고 전복 판매에 지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서 지금 챙겨 들으시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또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